여기서 우리를 볼수 있는 건 정면밖에 없어.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짓을 해도 모를 수 있다는 거지. 만약에 애인이 있다면 이 바다 밖에서 같이 뭘 해도 굳이 누가 일로 내려오지 않는 이상 모를 거라는 거야. 난 이게 너무 낭만적이에요. 진짜 개인 공간, 개인 바다, 주변이 막힌 개인 바다. 이게 너무 최고야. 초코보 집 많이 꾸몄어요. 섬 많이 꾸몄어요. 어? 뿌야미 마중 남았어?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온 거지? 갑자기? 히히히 나도 신나. 요코뿌님은 새로 이사 온 분과 만나봤어요? 아직 못 뵀어요. 정리하느라. 아! 짜자잔. 누가 이사 왔게요? 이따 보여드리죠. 엄청난 분이 이사 왔어요. 아, 귀여워. 왜 저기 서 있어? 야미. 귀여워라. 너무 귀엽다. 진짜 엄청난 분이 이사 왔어요.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제가 제 친구한테 마일리지 티켓 12개를 팔았거든요? 근데 30덩이, 20덩이를 주더라고? 나 너무 부자 됐어요. 의도치 않게. 의도치 않게 과부자가 됐어. 400만 원 있어요, 400만 원. 얼마 안 받았는데? 잘못 준거 아닌가? 돈 계산을 잘못한 거 아닌가? 응? 아, 내가 하나 마이 디자인 가져와가지고 이걸 바닥에 깔게요. 무슨 의미냐면, 여기가 돈 나무가 있습니다. 아이, 진짜 앞으로 됐다. 여기 돈 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. 가끔 이 타겟팅 기술에 약간 좀 의구심이 자꾸 들어. 그리고 지금 보면 연율 잠자리채가 없어. 잠자리채래, 해파리채. 저거 일단만 사고 오죠. 그리고 초코보 섬, 그 부자 섬 됐어요. 큰 상점 생겼어요. 한 생긴 거 자체는 한 5일 전인데 녹화를 안 했어요. 별로 할게 없더라고. 이렇게 큰 마트가 되면 이 조금 더 내구도 좋은 도구들을 팔아요. 이렇게 컬러풀, 아웃도어, 물고기, 컬러풀, 뇨뇨뇨뇨뇨뇨뇨. 그리고 좀더 많은 도구들을 팔아요, 이렇게. 사실 가구든 뭐 차이 안 나요. 두개두개 팔던 걸두개세개 팔아. 전에. 그리고 이거는 9만 원짜리. 9만 원인가? 4만 원인가? 근데 좀 비싼 걸 팔아요. 하나는 머스트 비싼 가구를 팔아요. 근데 별로 갖고 싶진 않아요. 별거 아니더라고. 어, 안녕? 기막히게 여기서 만났네. 킹! 안녕. 헤헤, 나도 그래. 누가, 그리고 집 앞에 이거 보였어. 얘는 뽀야미 집이라서 뽀얌뽀얌이라 붙였어. 얘는 곰새끼인데 어떻게 붙여야 될지 모르겠네. 꾸엉꾸엉 우엉. 어? 내가 킹한테 저 문패 줬는데 붙였다. 킹은 사자잖아. 어흥어흥. 킹은 사자니까 어흥을 붙입시다. 어흥. 키우78님 안녕하세요. 어흥. 됐어. 아이고, 좀 가려지네. 반짝친구 고마워요. 아, 76이요. 78로 봤네. 미안해요. 쭈니가 왔지롱. 어제 그제 설배기를 슬픈 마음으로 이사 보냈어요. 하얗고 통통하고 눈이 이쁜 친구였지. 이사가는 슬픔을 뒤로하고 마일리지 섬을 딱두번 갔단 말입니다. 첫 번째는 바닐라라는 멍멍이 나왔고, 두 번째에서 쭈니 나왔어요. 대박. 안녕. 너가 그렇게 인기 많다며. 근데 솔직히 나너 인기 많았다는 거 몰랐으면 너안 데려왔어. 나 그냥 미애랑 애플 찾으려고 했는데 얼떨결에 쭈니가 왔더라. 하얗고 시크한 성격인가 봐.
귀여워라. 잘 있어. 근데 귀엽네. 인기 주민이고 귀여운 다람쥐라는 건 알겠는데 그 이상 특별히 와닿는 건 없다. 철갑상어요? 축하드립니다. 오이애니 안녕하세요. 쭈니 왔습니다. 부캐 안녕? 내가 준 메이드 옷 어쩌고 왜 기본 옷 입고 있지? 새로운 주민? 인사하고 왔어. 쭈니라고. 미국 이름은 마샬이래, 마샬. 무슨 관계야? 마샬과 쭈니. 번역이 왜 그러지? 쓸데없는 거. 못본. 그리고 제섭 엄청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 또 유튜브에 소개시켜줘야지. 뉴뉴뉴뉴뉴 왕킹이네 킹. 아이고 저기 스포일러 됐다. 별 다섯 개 섬이 됐어요. 별 다섯 개. 여기 꽃 잔뜩 심고 짜자잔 짜자잔 뽀야미 여기 물 주고 있어. 진짜 귀엽다. 짜자자자잔 짠짜잔 짠짜잔 너무 귀여워. 아 아이다 있어요? 행운의 섬이네. 아이다가 시작 주민이라고요? 다시는 없을 행운이네요. 세상에. 너무 부럽다. 전 자리가 없네요. 우리 아이다를 모셔올. 짜자잔. 동양풍 폭포 워터풀 뷰 정원. 여긴 둘게 없어서 별사탕이랑 꽃잎 떴어요. 아, 주방식 끝나고. 아, 아이다 왜? 아이다 마음 아파요. 조니쉐 퀘스트 아침에 했고, 일어나자마자. 인공위성 띄워놨고, 이거 너무 이쁘게 잘 졌어. 쪼꼬뽀가 진짜 간만에 센스 다 발휘해서 마을 만들었어요. 안 아프다고요? 쭈닌 어쩌면 그냥 스스로 악역이 되길 자초한 캐릭터일지도 몰라요. 모두 귀엽고 이쁘지만 누군가는 아, 이사 보내고 싶어 라는 생각을 들게 할 빌미가 필요하잖아요. 그게 아이다가 자처해서 아이다가 어쩌면 이 시대에 그냥 어둠의 영웅이라는 생각이 드네. 다크 나이트. 여기도 나름 정원 가든 그 MT 파티. OT 장소처럼 만들고 싶은데 잘안 되네. 한뷰 한번 봅시다. 우주복 입고 있는 것도 좀 귀엽다. 좀 규칙이 없는데 그게 난 매력이라 생각해. 아이다를 이뻐해 주세요. 아니, 원펀맨보다 강해요? 나름대로 영웅이네요. 아! 부캐 따라온다. 부캐 무슨 일이야? 야, 맞춘다. 아, 저발 귀여워. 발랄해. 내가 선물 맞출게. 스포츠 트리닝, 뭐 낚시 의상 이런 거 아니지? 뭐야? 작업복 씨. 버려도 된다고? 안녕. 그래도 이렇게 인성 썩은 짓은 하고 싶지 않아. 그래서 가져가자. 우리 선물인데 그래도 팔아야지. 버리던가. 킹한테 줄 생각했네 지금. 나 너무 못된 사람이야. 아이다도 다신 없을 매력 있는 캐릭터예요. 동숲에 그런 캐릭터가 어딨어? 난 PL 개인적으로 PL 너무 갖고 싶어. PL 그 화려함과 그 정신분열 일어날 것 같은 그 비주얼이 다 너무 마음에 들어. 아 그래요? 제 느낌을 강요하진 않겠습니다. 어머머 이게 왜 들어와? 뉴뉴뉴 어? 이게 두는 판정이 좀 이상하다. 아 이상하진 않아. 내가 조준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. 나 이게 진짜 마음 이쁘게 잘 만들었어요. 여기 뭐 누워있을 벤치나 침대 좀 만들어야 될것 같긴 한데. 그리고 이 대나무통 이거 되게 신기해요. 뿅! 근데 이 노래도 그렇고 저 풍도 그렇고 약간 무슨 일본 토속 신앙 같은 건가? 뿅? 한번 가까이 봅시다. 뭘까? 저 꼬재기에 쌓인 저 버섯머리 캐릭터 저거 뭐 일본 문화 그런 거 같은데 내 생각엔. 그리고 여기는 헤드헌팅 전시관이에요. 헤드헌터의 전시관. 다 머리예요. 이거는 몸체까지 붙어있지만
분류상은 다 머리예요. 이거 움직입니다. 드래곤 대가리. 초코보 더 드래곤 헤드 헌터. 저 드래곤 킬러. 이걸 어떻게 좀 자연스럽게 이기고 싶다. 용처럼 하나씩 다 대조해서 붙여볼 수밖에 없네. 용 만들려면, 뼈로 용 만들려면. 그리고 특별히 달라진 게 있나? 아, 여기에 좀 세키로풍으로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이런 시도를 좀 했어요. 잡동판이다. 이 주황색 아네모네를 여기 잔뜩 심어서 그 세키로 그 아시나 마지막 그 수수밭인가? 그것처럼 여기 잔뜩 심어보려고. 이렇게 약간 일본풍, 일본 뽕이 있진 않은데, 아무래도 게임이 일본 게임이다 보니 이런 거에 잘 맞춰지네요. 이런 동양풍, 세키로풍. 여기 바바라가 있었던 것 같은데, 그새 어디 갔지? 여기도 좀 정리하겠다. 발자국 가서 이거 누가 놨는지도 모르겠네. 난 아닌데. 나겠지 뭐. 이 섬에 온 사람이 나밖에 없는데. 안녕. 뭐해? 잠깐만. 야야야, 시끄러 시끄러 시끄러. 풍선 풍선. 알았어. 야아 알았어. 너 풍선 좋아. 안녕 안녕 곰. 나 풍선을 봤어. 뇨뇨뇨뇨뇨. 여유롭다. 곰쉐이크랑 대화하고 오자. 곰 장관이야. 낚는 순간을 상상 중이다. 알았똥. 뇨. 됐다. 여기가 꽃밭에 쏘면은 그냥 없어져 버리니까 안 되겠다. 안 되겠어. 안 되겠. 그 뭐죠? 안 되겠어. 쏩시다. 그 뭐지? 안 되겠군. 쏩시다. 점토나랑 철광석만 아니면 좋겠다. 치마요 베스트. 치마라는 거야, 베스트라는 거야. 이것은 치마요. This is best. 최고다라는 거겠지? 치마 중 최고라고? 잘 모르겠군. 버립시다. 여기 제 묘지를 만들었어요. 내 묘지, 내 손으로 만들기. DIY 무덤. 풋풋하고 멋지지 않아요? 내 무덤. 아, 여기다 그 문구 써야겠다. 쪼꼬뿌 1988 2050막 이런 거. 여기 뭔가 만들고 싶은데 좀 계획대로 안 됐어요. 잠깐만. 어라? 제가 분수를 만들었거든요? 아, 그거 저기 있지. 없어진 줄 알았어. 분수 만든 거. 좀 난잡해요, 사실. 아직 제가 그렇게 꾸밈 센스가 없어가지고 잘 못하겠어. 이런 곳에 약간 바다 캠핑장을 만드는 게 이쁠 것 같긴 하다. 이런 곳에. 이런 곳에, 왜, 바다 캠핑장 같은 걸 만들고. 그리고 이 이스터 세트를 어째서 버리고 싶긴 한데 너무 난잡해. 어떻게 이쁘게 두면 괜찮겠는데 내가 이걸 센스를 발휘할지 못하네. 그리고 여기 등대. 놀랍게도 등대 하나 샀는데, 샀다는 사실 깜빡하고 하나 더 사서 등대가 두 개예요. 하나는 반대쪽에 있어. 대포 같은 거 없나? 대포 자 가구? 여기 쭉 세워놓고 싶은데, 섬에. 뺑. 공성섬. 여기도 제가 뭔가를 시도하려고 빨래판 두개 놨어요. 아, 혹시 모르잖아. 누가 이 섬에서 급하게 양복 다리를 필요 있으면. 필요할지도 모르지. 섬에서 모래랑 막 놀다가 급하게 출장 가야 돼. 그때 그옷 빨리 다리고 가야 되니까. 아니면 괴롭히는 애 있으면 이 다리 위로 지지던가. 여기는 아 뭔가 좀더 센스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 잘 모르겠다. 사실 진지하게 꾸민 건 이게 다예요. 아, 그리고 위에 하나 더 있다. 프라이빗 비치. 프라이빗 비치를 조금 편의성, 접근성 좋게 만들어 보긴 했어요. 근데 접근성의 한계가 이거 같아요. 내 생각엔. 내 능력엔. 뇨뇨뇨뇨뇨. 어차피 여기 내려가서
한 번 더 내려가서 침대. 이거 진짜 대박 좋은 거예요. 좌우가 돌로 막혀 있잖아. 여기서 우리를 볼 수 있는 건 정면밖에 없어.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짓을 해도 모를 수 있다는 거지. 만약에 애인이 있다면 이 바다 밖에서 같이 뭘 해도 굳이 누가 일로 내려오지 않는 이상 모를 거라는 거야. 난 이게 너무 낭만적이에요. 진짜 개인 공간, 개인 바다, 주변이 막힌 개인 바다. 이게 너무 최고야. 이런 동남아로 여행을 가고 싶네요. 그리고 이 녀석 뭔가 여기 물고기 조금 좀 큰데? 베스인가? 아니겠지. 악어 거북? 악어 거북? 악어 거북! 베스구만. 진동, 제 컨트롤러에 진동이 없어요. 하지만 느껴져. 이것이 베스라는 거야. 그리고 신갈치랑 농어는 실루엣은 진짜 0.12cm 차이에요. 그걸 알아보는 게 능력인 것 같아. 진동 크기, 진동 세기랑 그 빙글빙글의 길이, 텀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둘이 실루엣은 진짜 차이가 미세해요. 뽀야미. 꽃 속의 뽀야미 진짜 행복하다. 고민되는 일? 먹물 냄새가 좋아요. 먹을 너무 많이 갈아요. 어 맞아, 그 초등학교 때, 제 초등학교 때 서예 시간이 있었어요. 왜 그래서 그 서예 시간 항상 먹 가는데, 아 애들 보통 친구들 그런 거 있어. 그림 절대 안 그려. 그냥 먹만 가라. 그냥 2시간 동안 먹만 가라. 냄새 좋다고. 어 애기 잔다. 어 지금이야. 발바닥을 볼 수 있는 기회. 야옹이 발바닥. 와 진짜 공주님 같아. 숲속에 사는 공주 공주 고양이 같아. 아 귀여워. 아 양발 최고다. 뽀야미는 밖에 있었고. 그리고 이거 조금 귀썰미 좋은 분은 알 거예요. 주민 말 걸 때 노래 나오잖아요. 저 그 멜로디 그 놀러오세요 동물의 숲 시절 기본 노래로 바꿨어요. 뿜뿜뿜뿜뿜뿜뿜뿜뿜. 이거 검색하지 않고 초코포의 음악적 센스만으로 만들었죠. 대단하죠? 펭구! 펭구! 펭구야! 야 뒤돌아. 이스터 스토리 너무 좋아. 아 저 뒤통수만 봐도 행복해. 정 뒤에서 말 걸기. 뒤통수랑 얘기해. 아 너무 귀엽다 민트색 뒤통수. 어 돈 벌어야 돼가지고. 네 문윤이 너한테 되고 싶어. 아 진짜 행복하다. 저 사탕 들고 있는 거 봐. 맨날 만화 보면 저 동그랗고 큰 사탕 있잖아요. 막대 사탕 보면 되게 먹고 싶었어. 근데 한번 사서 먹어봤잖아요. 옛날에 엄마가 사주셔서 사서 먹어봤는데 반도 못 먹고 버렸어. 달고 딱딱하고 그 전혀 이쁘기만 하지 전혀 어떤 먹는 것에 대한 메리트가 없었달까? 전혀 기분 좋은 먹음이 아니었어요. 설탕 덩어리를 설탕 돌로 설탕으로 만든 돌을 그냥 깨부는 것 같았어. 그래서 안 먹었어요. 어 이쁜데? 유니섹스하고 이쁜데? 아 이거 보고 싶어. 그 앵글 좀 바꾸게 해주라. 돌릴 수 없는 게 아쉽다 앵글을. 이 귀요미를 볼 수가 없다는 게 너무 아쉬워. 그 왜 이렇게 앉지? 이왕이면 뒤돌아서 앉았으면 좋겠는데. 메인의 집? 있지. 어 메이 집 뜬금없이 그 조개집이야. 조개종? 하하하하. 펭구가 여기 있고 여기는 준이. 안녕. 아 아이고 미안. 여기가 바바라. 이제 외웠다 집 위치. 여기는 크리스 햄스워스. 어? 뭐 만들고 있나?
개인적으로 저 크리스가 카메라 달린 와이셔츠 입었는데 저거 너무 잘 어울린다. 되게 우락부락하지만 사진 찍는 자상한 남자 같아. 헉, 트로피 케이스? 이거 되게 좋을 것 같은데? 오! 가르쳐줘. 이거 필요할 것 같아. 뭘까? 빨리 봅시다. 되게 소중할 것 같아. 트로피칼 케이스. 뿅. 뇨? 허! 대박이다 이거. 금방석 3개. 단단한 목재. 야. 야 꼬리 뒹글린 거 봐. 하하 미쳐. 너무 귀여워. 야 너도 쭈니 못지않게 귀여움이야. 같은 햄스터 캐릭터라 그런가? 아니 다람쥐. 와 진짜 땡그랗고 귀엽다. 미쳤다. 진짜 귀엽다. 근데 동물 친구들이랑 인사를 다 했네요. 근데 요즘 그런 건 있어. 옛날 못지않게 동습에 대한 열정이 약간 사들어들긴 했어. 조금 비극적이겠어. 어쩌죠? 뭐 사실 어쩌겠습니까? 그냥 그런 거죠. 아, 행복해. 이젠 진짜 힐링 라이프 뿐이야. 사진 찍으면서 힐링 라이프밖에 끝이야. 이런 거나 보면서. 아, 진짜 뒤돌려서 안 치고 싶은데. 아, 꼬리 봐. 미쳤다, 펭귄 꼬리.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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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행복할 수가. 이제 이거밖에 없어. 이제 내가 남은 건 동숲 이웃 친구들 도출하는 거밖에 없어. 남은 컨텐츠는. 그치? 이거 왜 여기 있어? 좀 이쁜 곳에 놓고 싶은데? 여긴 아니야. 근데 어디나 이쁠지 모르겠네. 석초 전등이니까 이런 데 낫지 않을까? 정원 랜턴? 왜 베라? 안녕. 우주복 맞죠? 같이 웃으러 가자. 아 이런 말 너무 달콤하다. 너무 설레게 한다 날. 다음에 같이 웃으러 가자. 그러니까 나와 또 만날 거라는 가능성을 심어주는 거, 희망을 준다는 거. 이런 멘트가 난 너무 러블리해. 회신님 안녕하세요. 야 드럼 좀 친다? 너? 나 우쿨렐레 연주할게. 아니다. 이제 남은 컨텐츠는 사진뿐이야. 오. 한 손으로. 멋진데? 아, 사령 버튼 녹화요? 알죠. 저도 닌텐도를 얼마 썼는데 고맙습니다. 아, 귀여워. 은근 이쁘다니까. 근데 왜 왠지 모르겠지만 자꾸 저 바와라 볼 때마다 화사씨가 생각나요. 마마무. 뭔가 상이 비슷해. 외곽선이 아닌가? 뭔가 그냥 이 이쁜 청초한 이쁨 같은 게 자꾸 보여. 안녕. 아 그래도 소개 안 해줬네요. 여기는 진짜 의미 없는 헬스장. 의미 없는 야외 헬스장. 이 딸랑이. 여기 샌드백. 여기 성구공. 아 옆에서 해야지. 띵띵띵띵띵띵띵. 여기 통과 못하네. 배치가 좀 괴랄하다. 배치가 너무 안 좋다 여기. 안녕. 여기 알 두 개 있었는데 여기 있다. 여기 잡초가 있었네.
뇨. 아! 팝시다. 주는 김에 팝시다. 아, 파는 김에 과일 다 따죠. 안녕. 곰쉣. 너가 그리스풍만 아니었으면 진작에 너 이사 보냈어. 근데 그리스풍이라 살려뒀다. 살려뒀다? 그리스풍이라 내 섬에 남겨뒀다. 운 좋은 줄 알아라. 과일도 다 따버렸네 벌써. 저기 저건 기본 과일이니까 냅두고. 여기도 낮은 식물로 이렇게 둘러싸이는 게 이쁠 것 같긴 하네요. 낮은 식물로 꽃 말고. 저 오늘 잠이 너무 안 와서 6시 넘어서, 아 이제 여기 와 있어 미친. 잠이 너무 안 와서 6시에 잤어요. 새벽 6시에. 그러니까 제가 어제는 9시에 일어났거든요. 9시에 일어나서 6시에 잤어. 20시간 깨 있었어. 다행히 6시니까 졸립더라고. 6시에 자서 11시에 일어났어요. 하루에 5시간 잤어. 근데 신기한 게 10시에 자도 11시에 일어나고 5시에 자도 11시에 일어날 거면 5시에 자는 게 하루를 더 오래 보낼 수 있잖아. 거의 뭐야, 19시간 깨 있었고 5시간 잤어요 하루에. 대박 아니야? 아하하. 아 이뻐. 아 너무 행복해. 아 진짜 너무 행복하다. 아 저 먹는 거 봐.